있지만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지지 맙시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읽어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희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들이닥쳐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 경제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정당, 양극화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 당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개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 암흑했던 문재인 시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 교체의 초석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소중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유능한 민생정당, 용감한 책임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행, 자유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 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다른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한번 싸웁시다. 그리고 같이 뛰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에 대한 입장은 제가 줄곧 밝혀왔었고요. 사실은 특검이 진실규명용 특검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특검에 특검을 발의한 방법, 방안을 보고 또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에 관한 법사위를 보면 한마디로 법사위의 이 진행 과정이 꼭 인민재판 같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만큼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 규명에는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사는 반드시 속도를 내주시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수사 미진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진실 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특검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특검이 거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결정을 하는 것이 늦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발표하는 데 늦어진 것은 좀 더 많은 민심을 듣기 위한 또 좀 더 많은 당심을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당대표는 묵묵히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에 대표님 출마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있어서 대권의 꿈도 정말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정말 제대로 바꾸고 그래서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대표는 역시 대선하고 제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결국은 이 사심으로 인해서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결국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원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야당이 법사위까지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법사위까지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고 다시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를 비워놨을 때 한마디로 지난번 최상병 특검 법안이 논의되는 법사위를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이 의회 독재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지금 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저는 이제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12년간 훈련병 사망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 이후에 차라리 항명을 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차라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뭐 군대의 아들을 보내봤던 엄마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모두들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위로하거나 하는 마음들은 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에 늘 미흡했던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일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군대 시스템 점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제도 개선 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총선 패배 오판이라는 부분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응한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원희룡 후보가 이른바 윤심 지지를 통해서 지금 당대표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친윤계 의원들의 행보를 또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희룡 후보가 친윤계 의원하고 같이 간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이긴 사람 또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본 사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왔다 그랬죠. 8번 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친윤 비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당대표 선거에 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미숙한 정치가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통화했다,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한마디로 당이 이 당정 동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는 당정 일체가 되거나 아니면 지나친 당정 갈등을 좀 갈등의 걱정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숙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뭐 저 이렇게 우리가 개파 얘기하는 거 이제 좀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가 저 수사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그 다음 특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 네. 러시아가 지금 동반장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 되신다면 이 국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민생 위기 또 경제 위기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제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위기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구 위기, 기후 위기가 있겠지만 결국 대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 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또 국회 내에서 우리가 이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 부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안 내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정책에 합의된 외교 안보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는 그 러닝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 같아요. 뭐 저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뭐 그런 러닝메이트 정치 자체가 좀 너무 구시대적인 여의도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영국에 이제 미트로도에서 한국교 시간에 임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얘기 좀 나오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출마 선언 전에 우리 당을 지켜왔고 대한민국 보수 가치를 지켜왔던 대구 경북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대구 경북의 뭐 경상북도의 이철우 지사님 먼저 만났고 또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만났는데요. 두 분 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사실상 상당한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고요.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 하면 안 될까요? 한동훈 의원, 이재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중도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동훈 전담화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계에서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친윤과 비문 사이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입장 선언문 말고요. 출마 선언문 외에 중도 개파가 없다는 거 외에 중도 본인이 그런데 하나만 설명 좀 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론조사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지금 이렇게 선거를 앞둔 당대표는 뭐 원내가 하시든 원외가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뒀을 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 전장터가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지금 각종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회의원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서 합니다. 저쪽은 국회의원이라서 당대표 선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우리 쪽 당대표는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없다.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려오실 때
네. 선거에 있었는데 그때 감성 같은 것이 남아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는 저희가 이 뭐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건 또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